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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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성장을 꼼꼼해서 리뷰 같은 거는 좀. 아! 그거예요. 제가 리뷰를 잘합니다, 여러분들. 정말 듣고 있는 거죠? 저희 것도 이렇게 써봤잖아요. 이 중에서 저희가 쉽고 빠르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보자면 제가 봤을 때 4번, 3번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 이 정도? 이 정도? 이 오케이. 정도를 좀 추려가지고 좋아요. 한번 안녕하세요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언니야, 오랜만이네요. 오랜만이네요. 어제 제가 연락드렸잖아요. 오늘 맞아요, 뭐 할지 맞아요. 같이 생각해보자고. 생각 좀 해오셨어요? 저는 해왔죠. 어? 제가 약간 집순이 기질이 없잖아 있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난 거를 조금. 오, 그게 뭐예요? SNS 사진을 조금 폴라로이드처럼 좀 뽑아왔어요. 이거를 저희가 오늘 폴라로이드 꾸미기를 폴꿈! 그 유명한 폴꿈! 이런 아기자기한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. 근데 저희 따로 찍은 사진은 많은데 같이 찍은 사진이 없네요. 그러면 오늘 같이도 찍읍시다. 그리고 우리 여기다가 앨범 이렇게 딱 만들어가지고 우와! 폴라로이드 앨범 만들어가지고 잠시만 우리 이거 앨범 정해요. 가위바위보 해서. 너무 방송쟁이 같았죠? 가위바위보. 심플. 그러면 나는 블랙. 가위바위보. 오. 핑크. 블루. 오? 나 딱 이거 하고 싶었는데. 멋있어요? 역시 우린 약간 정반대여서 잘 맞아. 그럼 이것도 찍어보면 안 될까요? 좋아요. 같이 한번 찍어볼게요. 하나 둘 셋. 하나 나왔고요. 마지막. 이제 한번 꾸며볼까요? 좋아요.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. 우와. 아기자기. 집에서 이렇게 다이어리 꾸미기나 폴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학 때 이런 거 취미로 한번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집에서 약간 꼼지락꼼지락 네.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막상 이거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거든요. 헐, 스티커 짱 많다. 이걸 또 이렇게 넣어가지고 팬분들께 선물해드리면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왜냐면 저도 이제 팬분들이 선물을 주실 때 편지랑 이런 폴꾸 사진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. 와,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꾸몄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꾸며가지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핀셋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언니, 근데 제 경험상 이런 거 시간을 별로 많이 안 주시더라고요. 이런 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좋지만 시간이 없을 땐 과감하게 붙여야 돼요. L이 어디 있지? 여기 있다. 과감. 끝! 한 개 완성. 역시 우린 약간 정반대여서 잘 맞아. 언니는 멀티가 잘 되는 편이에요? 전 완전 잘 되죠. 전 완전 안 돼요. 그럼 언니가 오디오 좀 채워주세요. 아, 그럼 제가 밸런스 게임 여기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여름에 24시간 선풍기 틀기. 한여름에 2시간만 에어컨 틀기. 아, 하나, 하나 둘, 셋. 선풍기. 24시간 선풍기. 난 실제로 에어컨을 잘 안 틀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저는 무조건 4시간 하고 예약 알람 하고 자는데. 아, 그래요? 네. 그리고 또 있어요. 평생 하루에 1시간만 외출 가는, 평생 하루에 1시간만 집에 있기. 그러면 8시간 정도는 찜질방에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똑똑한데? 그죠? 그럼 평생 하루에 1시간만 집에 있기로 가겠습니다. 저도요, 언니 따라서. 언니 말이 좀 일리가 있었어요. 설득을 당했어요, 저. 야, 이 스티커 진짜 예쁘다. 반짝반짝. 저 너무 좋아요, 이거. 진짜 좋다. 짠! 5개 완성! 저는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. 작품 설명, 채원이랑 함께라면. 세 번째, 글리치 운동. 세 번째, 요영 운동. 마지막, 진짜. 아마 이걸 받으시는 우리 팬분들은 정말 기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진짜 좋을 것 같지 않아요?
자연광이 저는 잘 나오는 것 같고요. 자연광 인정 인정. 네, SNS 피드를 좀 깔끔하게 꾸미고 싶다 하면 뒤에 배경이 좀 깨끗한 분위기로 가면 맞아 맞아. 저는 깔끔한 걸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파란색 옷에 맞춰서 블루 톤의 이니셜을 박았습니다. 어? 있어요? 이니셜이에요? 저는 네? 채연이 거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이거요? 네. 사진이 아니면은 폴라로이드 느낌이, 꾸미게, 느낌이? 폴라로이드 느낌과 그 나비의 느낌이 굉장히 하나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제 점수는요 98점입니다. 저는 이 투명 스티커들이 필터인 것처럼 너무 감각적이게 잘 꾸몄어요. 네. 언니 전 여건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. 아니 폴라로이드 만들었더니 폴라로이드 이 정도 만들었다고 우리 찌푸둥한데야 공부를 어떻게 했냐 우리. 아니 너무 집중을 해서 그래 우리가. 이럴 땐 어떡하죠? 도와줘요 이채연. 아 이럴 때는 또 스케치를 또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. 아, 또 제가 전문적으로 또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또 선생님 한 분을 모셨어요. 선생님 도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현재 요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스테이시입니다. 저 혹시 평소에 유연성이나 요가 이런 운동도 많이 해보셨어요? 저는 뻣뻣해요. 진짜요? 춤추셔서 되게 잘하실 줄 알았는데? 90도. 저는 뻣뻣해졌어요. 근데 근육은 계속 사용하면서 약간 풀어주면서 유연성이 늘어날 수 있는 거니까 집에서 간단하게. 그리고 요즘 라운드 숄더 고민 많으시잖아요. 학생분들 하던데. 네. 라운드 숄더의 좋은 동작들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. 네. 근데 우선 똑바로 앉아서 척추 쭉 펴고 양손 무릎에 대고 눈 감아주실게요. 호흡 먼저 배워볼 텐데 코로 숨 들이쉬고 코로 숨 내쉬고 제대로 된 호흡법만 알아도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. 요가하다가 잠드는 학생들 있나요? 마지막 사바사나 할 때 가끔 있으세요. 특히 아이들 코 골고 잡니다. 코로 숨 들이쉬면서 배 팽창 시키면서 풍선처럼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내쉬면서 배 릴렉스 어깨도 쭉 내려줄게요. 눈 살며시 떠주시고 이제 이 호흡법 이어나가면서 동작들 해볼 건데요. 우선 양손 뒤에 등받이 한번 잡아줄게요. 우와. 팔꿈치 구부리고 발 한번 앞으로 쭉 뻗어보실 건데 가능하시면 숨 들이마시면서 앞으로 팔 쭉 펴서 상체 보내볼게요. 쭉 어깨 쫙 펴줘요. 만약에 손 등받이 잡고 있는 게 힘드시면 밑에 의자 밑에 잡고 쭉 가슴 펴주셔도 좋아요. 엄청 유연하시네요 다들.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숨 쉬기 힘든데 이때도 천천히 깊게 걸어서 들이쉬고 할 수 있어요. 내쉽니다. 천천히 엉덩이 내리고 팔꿈치 구부려서 다시 앉은 다리로 돌아와 줄게요. 와, 팔 펴고 코구멍만 나온 거 아니겠지? 팔만 했는데 뭔가 팔 펴지는 것 같은 이 느낌. 팔이 쭉 펴지면서 우리가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팔 강화도 같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깨 쭉 펴고 다리도 같이 전신 스트레칭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자세였어요. 네.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목도 많이 거북목 많고 움츠려드는 때 많으니까 양손 모아서 합장해줍니다. 합장해서 엄지손가락 턱 밑에 위치해주시고 숨 들이쉬면서 어깨 펴고 시선 천장 숨 크게 들이쉽니다. 어금니 우리 턱 아주 가볍게 물고 입술 모으고 호흡 기관지 튼튼하게 해주는 자세예요. 내쉬면서 그대로 고개 정면 발 풀어주시고 은비 씨는 손 무릎에 두고 가져줬고요. 채연 씨는 가능하시면 깍지 껴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우리 턱 우리 쇄골뼈 사이에 톡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턱 머리 내려줄게요. 하나 둘 이 자세에서 그대로 머리 왼쪽 오른쪽 그대로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정면 봐줄게요. 발 풀어주시고 다시 가슴 앞에서 합장 손바닥 모아줄게요. 숨 들이마시면서 우리 항상 척추 펴고 어깨 쭉 내려줍니다. 숨 내쉬면서 이번에는 저희 은비 씨 쪽으로 오른쪽으로 상체 틀어볼게요. 은비 씨 틀어볼게요. 은비 씨 오른쪽으로 쭉 하시고 쭉
좀 더 트위스트해서 내려가서 우리 왼쪽 팔꿈치가 오른쪽에 닿을 수 있도록 쭉쭉 내려가 볼게요. 가능하시면은 오른쪽 무릎 밖에서 안으로 쭉 밀어줘요. 상체 트위스트, 우리 배가 뒤틀린다는 느낌, 꽈배기처럼 쭉 한 번만 더 들이쉬고 내쉬면서 정면으로 하고 후, 힘들어요. 간단해 보이는 동작인데 힘들어요. 다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왼쪽 반대쪽으로 문체하시오고 쭉 돌리면서 내쉬고 돌아옵니다.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셨나 봐요. 고맙습니다. 양손 내려놓고 상체 이렇게 트위스트 해주는 동작들 연습하시면은 우리 복부에 있는 장기의 혈액순환 되게 좋아지면서 우리 소화도 잘 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좋은 동작들이에요. 이번에 진짜 우리 라운드 숄더의 엄청 최고인 동작, 양쪽 손 등 뒤에서 합장 시켜줄까요? 우와, 이거 알지 알지.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어깨가 펴질 수밖에 없어.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간다면은 등 앞으로 동그랗게 말리거든요. 근데 그 밀어서 일자 만들어주면은 손 더 뒤로 보내줘요. 손목 유연성하고 강화에도 아주 도움되는. 왜 손목이 아프지? 여기서 손목 너무 아프신 분들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뒤쪽에서 양손으로 반대편 팔꿈치 잡고 좀 더 가슴 내밀면서 어깨 펴주시면은. 근데 이 동작들을 배워보니까 이거 보시는 팬분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되게 무리하는 동작들이 없이 약간 편안하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난 이런 거 회사원분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풀어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. 맞아. 의자 앉아있는 상태니까 딱히 앉아서 바로바로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휴가철에는 계속 집에만 누워있을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면 좀 더 개운하지 않을까요? 선생님,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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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마스테. 나마스테. 언니랑 이렇게 티타임을 즐기려고 제가 이렇게 준비했어요. 대박. 이게 진짜 신기하다. 이게 뭐야? 이게 티스틱인데 근데 저도 이 티스틱은 처음 봐요, 언니. 우와. 진짜 꽃맛 날 것 같아요. 우와. 이 여기가 있네. 한번 여기다 넣고 티스틱으로 타먹었다면 저는 한번 좀 더 MZ세대 느낌으로 한번. 대박이다. 이거 진짜 리얼 꽃차네. 언니 저한테 한 번만 집중해주세요. 아, 알겠어요. 이 종류가 히비스커스 피치 블라썸 티 캡슐이랑 홍차 티 캡슐이 있는데. 자두요? 응, 아니요. 저는 피치 블라썸. 나는 근데 커피 캡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캡슐 나온, 티가 캡슐 나오는 건 처음 알았네. 신기하죠? 이럴 줄 알았으면 커피 머신 하나 살걸. 언니 집에 커피 머신 한 대 놔드려야겠어요.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여기를 모양 맞춰서 넣고 얍! 얍! 자 버튼을 누르고. 우와, 신기하다. 저는 꾹! 디저트를 먹어볼게요. 우와! 우와, 언니 저 이거 탐나요. 우와. 언니 티 하나 만들어드릴게요. 저 자두퐁당이요. 자두퐁당이 되는 시간 동안 저는 이걸 꽃차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딱 그 맛이에요. 어렸을 때 꽃 이렇게 따가지고 꿀 쪽쪽 빨아먹잖아요. 그 맛 나요, 여기서. 자, 이거는 자두퐁당 홍차 티캡슐. 이건 조금 기대해볼만하죠? 그쵸? 네. 언니 한번 짠! 저는 히비스커스예요. 약간 아이스티 같네요. 우와! 와! 이거지. 왜요? 맛있지 않아요, 언니? 언니가 좋아하는 이 마카롱이랑 디저트를 드시고 계세요. 저는 조금 여유를 즐기고 있겠습니다. 미치겠다. 너무 맛있네. 그만! 근데 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. 전 아직 티의 이 입덕 장벽이 좀 캐모마일? 뭐 얼그레이 이런 기본적인 티는 먹어봤었는데 이렇게 막 혼합되는 티는 또 처음 먹어보거든요. 저는 이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이 친구 조심하세요. 갑자기 없어집니다, 확.
언니야, 바다 동물 그리기 할래, 동물 그리기 할래요? 이거 아, 바다 동물! 왜 물어보신 거죠? 얼초 만들기. 우와! 딱 언니가 좋아하는 완전 녹여야 느낌이죠? 돼. 제가 또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오케이. 굳었어요. 얘가 굳어가지고 잘 안 나와요. 이렇게 돼요. 굳었네요? 저는 이제 얼리겠습니다. 저는 근데 그런 데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. 학교에서 막 포스터 촬영, 아 포스터 그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119에 관해서 화재 예방에 대해서 막 포스터를 그리건가, 물을 아껴 쓰자 하는 뭐 이렇게 포스터 그리기 이런 게 절약거든요. 뭐 절약, 절약 이런 거. 근데 그럴 때 진짜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. 잘했습니다. 이렇게 저희 아기자기하게 얼추까지 만들었고 집콕 라이프까지 이렇게 잘 즐겼는데 어떠셨어요? 이 정도면 핸드폰 없이도 한 3시간 여기 가능? 현실적이네요. 하루는 좀 무리수인 것 같고 3시간? 핸드폰 없이 3시간 놀 수 있다. 티 먹고 케이크 먹고 얼추하고 폴꾸하고 힐링, 아까 요 힐링 요가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 여름방학 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다.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. 근데 또 제가 또 다음 편에는 밖에서 노는 걸 또 이렇게 또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, 아 좋아요. 그 정도면 제가 봤을 때 하루 충분히 가능할 수 있어요. 외출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봤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지. 아 나 빨리 가야 되는데? 계정이 잠깐만요. 아 못하겠어요 언니랑. 우와, 우와 파티로 파티. 오 언니 응기 체험 된 것 같아. 입은 어떻게 되려고요 언니? 이따 마실 때?